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윤 전 총장이 대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오늘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먼저요. 장성철 그 소장이 이제 X파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 폭탄 소리도 나오고 수류탄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아직 확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못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죠. 아직 본 적이 없다. 네. 네. X파일의 어떤 실체,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실체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X파일이라는 거는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찌라시라고 우리가 왜 정치권에서 많이 그런 걸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찌라시 수준 정도의 문건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뭐 X파일이다 이렇게 일부러 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정치 공장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찌라시 정보지라고 해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나 정치인들 뭐 보긴 하는데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수준일 것이다. 들쳐도 알 수 없고 그걸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고 네. 그다음에 내용도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찌라시거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건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장 소장 같은 경우는 X파일이 실존하고 있다. 뭐 자신 있다면 정 의원이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저 공개를 하라 그래요? 저한테요? 네, 뭐 그런 보도가 있. 본인이 공개를 해야지 왜 남한테 공개를 하라 그래나?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공개를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차라리 공개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아니 첫 번째 이미 네. 네 그건 제가 이제. 그 법조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미 본인이 그 장성철 씨는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하신 분이에요. 아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네. 명예훼손죄 제가 볼 때는 성립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면 어차피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네. 그 이 지금 X파일이 없거나 있거나 아무튼 무엇이든 본인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파일이 있다면. 네네. 그거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요. 그 네. 출처, 누구한테 받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증거물을 왜 남한테 돌리냐고요. 응?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검찰에 갖다 줘야죠. 네. 만약에 그다음에 있다면. 우리 제도 중에 네. 그렇지, 만약에 있다면요. 네. 그다음에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전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 이제부터는 사후적인 행위예요. 네. 명예훼손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네. 그 파일이 만약에 정말 있다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네. 진짜 파일이다. 이거는 내가 봐도 파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 이런 걸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먼저 검찰에 가서 그거를 검사에게 갖다 주는 게 먼저지 그거를 왜 저한테 준다고 그래. 저한테 줄 것 같았으면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줬어야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장 소장이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직접 공개를 못 한다, 뭐 드림을 할 거냐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미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하신 분이 지금 계속 문제를 하고 그 문제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문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심하는 거죠. 장성철 씨에 대해서. 아,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생태탕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궁금한 지점이 이제 그 대목인데요. 이게 여야 간의 공방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을 텐데 이른바 이 장성철 평론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야권 지금 국민의힘 쪽 뭐 김무성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고 예전 이제 당직자 생활도 하셨고 해서 소위 말하는 같은 편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제 저희 조혜진 의원도 인터뷰했거든요. 아군이면 이렇게 행동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그 장성철 씨가요. 최근에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전전략실이라고 있었는데 네네. 그 전략위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네. 이전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을 때 네. 아군에게 아군이 아군에게 마치 그 수류탄 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진짜 아군일까 하고 이제 의문을 품은 거예요. 제가 네, 진짜 네. 아군이라면 이 네. SNS에 글 올리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아니면 우리 지도부에게 먼저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응을 하라거나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거나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SNS에 글을 탁 올려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아군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 전 총장 측이나 의원님 그 부분에서 윤 전 총장 측이나 아니면 지도부 쪽에 파일을 건넬까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하셨습니다. 장 소장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왜 지금 정미경한테 왜 정미경 최고위원 저에게 왜 지금 준다 그래요. 그 전에 그러면 저한테 줬어야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 윤석열 그 총장 X파일이 이게 입에 단어에 나온 거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입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입에서 나왔겠어요?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 주기 위해서 라는 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마치 장성철 씨가 그 2탄으로 때리는 거예요. 어?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노림수가 똑같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한 거죠. 어? 일단 첫 번째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야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야권 포함해서 네. 야권을 분열시키는 이 관계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빨리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장성철 씨가 진짜 아군이냐? 아군이 아니다. 아군이라면 이걸 미리 우리에게 줬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쪽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될까요? 아니지요. 그 섰기 때문에 아군이라고 본 거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쪽에 네. 있었기 때문에 아군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네, 애초에는 그랬죠. 문제는 네. 뭐냐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송영길 대표랑 같이 꿍짝꿍짝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저희는 이 사람은 아군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군요. 규정을 짓는 거죠. 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요즘 평가가 조금 오락가락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질문을 드렸고요. 네. 그 지금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뭐 하나만 마지막으로 X파일이 어떤 분들은 곧 일주일 안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든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아니 그냥 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누가 공개를 하든. 일단 공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은 이상록 대변인 통해서 입장을 내고 있어요. 정치 공작하지 말라.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작성했다면 불법 사찰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당연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돼서 계속 언론에 타니까 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도. 왜냐?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있었다면 지난번 추미애 장관하고의 싸움은 정말 목숨을 건 한판 승부였거든요. 아니 세상에 행정소송까지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있었다면 이미 법정에 다 현출이 됐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꺼리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 파일이 누군가가 있다고 내놓는다면 그거는 이제 그 누군가 여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사실 윤 전 총장 측에서 뭐 X파일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였다가 이제 오늘 불법 사찰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변화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이 X파일을 얘기했을 때는 네.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어요. 네.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완전히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장성철 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타오르기 전에 본인이 빨리 해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죠. 또 네, 입장을 알겠습니다.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 그래서 뭐 측근 지인 뭐 중마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보도가 나오는데 대선 출마 임박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망을 해주신다면. 네. 사실은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나오실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요. 아, 굳혔다. 네네. 네, 근데 보세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그냥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신 거지 사실 또 본인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네. 사실은 여태까지 아니 총장,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거나 네. 감사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딱 빠른 시간 내에 대선 후보가 되거나 네. 이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이게 이제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상관없이 그걸 이제 차치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분이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검찰총장이었던 분, 다른 분도 아니고 감사원장이었던 분, 이런 분들이 바로 대선으로 직진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례일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상식적일 때는 네. 좀 비상식적인 일이죠. 사실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그거는 스스로 자초한 일인 거예요. 일단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내로남불, 완전히 비상식적인 일을 막 해버렸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이 비상식적인 이런 거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준석 돌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존의 여의도 정치,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국민들이 보실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판을 아예 갈아엎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준석 돌풍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어디 있냐? 그건 집권 여당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국민의당과 합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당명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명 교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네. 주호영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합당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네네. 그때는 당명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저렇게 당명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 자꾸 조건을 걸면서 합당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안철수 대표는 결국에는 합당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합당하시겠다고 한 거는 국민의힘, 지금 우리 제1야당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요. 넘어서서 먼저 국민들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국민의힘하고 합당하겠다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셨을 때 설사 내가 후보가 아니어도 합당한다고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국민하고 한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네. 저는 합당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당명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